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정착폭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정착폭탄이에요. 먼저 자세를 잡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바로 이거죠. 보시면은 화약이 들어있는 팩 두 개를 붙인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코닉세그 레제라 아제라, 그렇지. ARG 데모, 그렇지. M11, 그렇구나. 그리고 폭약 위에는 전자기기가 달려있거든요.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 문구가 뜨는데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 두 개 달려있네요. 올리기 내리기.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달려있고 얘는 팩이 들어가 있고 얘도 팩에 들어가 있고, 화약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저기 멀리 있는 정착폭탄을 어떻게 터뜨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폭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탄을 앞으로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야호, 나이스 샷! 이것이 바로 정착폭탄의 불길이에요.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정착폭탄의 사거리 한번 볼게요. 일단은 대충 각도 잡은 다음에 던져볼게요. 스타트! 45도 각도. 어허, 계속 던져, 계속. 그래, 계속 계속. 제가 지금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던지고 있어요. 근데 뭐 각도를 얼마나 바꾸냐에 따라서 약간 거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위쪽으로 던지지 말고 대각선으로 던지는 게 가장 멀리 날아가요. 이번에는 정착폭탄의 데미지를 볼게요. 먼저 일반인 던지고 폭발. 보시면은 한 방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카 준비하시고 폭발. 그렇지. 자, 다음에는 헌터 개조 안 된 거예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테크 준비하시고 한 발. 8발 8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테크 정말로 단단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발밑에 정착폭탄 한 개가 있어요. 스타트! 보시면은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단 두 명 빼고 저는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미노 게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폭탄을 던진 다음에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차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폭탄의 이름은 정착폭탄이었죠. 정착의 뜻은 어딘가에 달라붙는다는 것. 먼저 가로등 달라붙습니다. 소화전 붙죠. 아니면 반짝이는 머리. 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너무 미끄러워서 안되겠습니다. 상어야 밥 먹자, 상어야 밥 먹자, 상어야 밥 먹자, 상어야 밥 먹자, 상어야 밥 먹자. 제가 물에 한번 뛰어볼게요. 스타트! 뭐야 이거, 물에 뜨진 않고요, 그냥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폭발시키면은 빵! 와우! 폭발! 그렇지! 이것이 바로 GT5 디테일. 여러분들, 정착폭탄의 폭발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날아볼게요. 먼저 바닥에다가 정착폭탄을 충분히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이트 샤크 밑에서 한번 터뜨려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아, 아쉽게도 하늘로 튀어 날아가진 않았어요. 타이어에다가 정착폭탄을 붙이고서 미니건 들고 발사. 나이스 샷! 폭탄 받아라! 빵! 이렇게 정크랩이 가능하죠. 참고로 정착폭탄은요, 총으로 쏘면 터져요. 보시면은 발사. 이것은 아토마이저도 터지고요. 빵! 하지만 제가 손으로 때리는 건 터지지 않아요. 망치로 내려 찍어도 폭발이 되지 않죠. 총은 터지는데 망치는 왜 안 터지는 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 정착폭탄 위에다가 화염병 던져볼게요. 화염병 폭발. 정착폭탄 위에다가 야구공 안 터져요. 이번에는 눈덩이, 눈덩이, 눈덩이 안 터지잖아. 다음에 신호탄 출발 하트 안 터집니다. 이번에는 정착폭탄을 던지고서 제가 총을 한번 맞춰볼게요. 투척. 참고로 지금 속도를 조금 느리겠습니다. 어서 트라이플 준비하시고 발사! 폭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던지고 머스킷 준비해 빨리! 머스킷! 바로 쏴! 빵! 나이스 샷! 레일건 준비하시고 빵! 그렇지! 나이스 샷! 다음에는 정착폭탄을 이용해서 펜트하우스를 폭발시켜볼게요. 먼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다가 폭탄을 숨겨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자, 그리고 변기 안에 두 척. 그리고 거울에도 두 척. 테이블 위에도 하나 더 두 척. 자, 이제 폭파시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